안녕하세요. 승준의 다육입니다. 아, 영상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목소리로 아침을 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밴드를 만들고 또 밴드에서 활동하느냐고 많이 바빠졌어요.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전라북도 고창에 다녀와서 아주 좋은 구경을 또 하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 사진으로 찍어와서 올렸는데 사실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 고창 인수 다육 농장에 들어서는 순간에 물론 다른 농장도 제가 들어가서 너무 이쁘다. 얘 왜 이렇게 이뻐? 이러면서 보기는 했지만 그곳은 그냥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창들이 그냥 쫙 펼쳐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은 농장 치고는 그닥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창들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넓어 보이고 좋았습니다. 눈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 아이는 레인드랍인데요. 제가 밴드에서 아침에 사진을 올렸던 아이예요. 요 아이는 인수다육님께서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인수다육님 감사합니다. 이왕 선물을 받은 김에 다른 아이 소개하기 전에 또 선물 받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 모란장에 선물 받은 거거든요. 유튜버이신 오기범님께서 저한테 주신 선물인데요. 아, 이거를 제가 이제서 소개를 하네요. 아이고, 오기범님 좀 섭섭하셨을 수도 있겠다. 오기범님, 이거 아주 제가 이쁘게 잘 키울게요. 여러분들도 오기맘 채널에 가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기맘님 제가 잘 키울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할거 하니 고창 인수다육에 가서 데리고 온 아이들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많다라기보다는 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박스에 몇개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아이고, 이 박스가 그닥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이 박스로 15개를 데리고 왔네요. 제가 쉬어보니까. 그리고 사이즈가 큰 아이들이다 보니까 많이 넣지를 못해요. 인수다육님께서 레인드랍 10개를 협찬해 주셨는데요. 협찬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두 분은 지난 실시간 방송에서 추첨을 통해 두 분은 추첨이 되었고요. 그 10개 중 8분께 이번에 밴드 회원 300명 기념으로 나눔을 할 예정이에요. 이것은 고창인수다육님께서 나눔을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짠, 살구미 임금이에요. 적심해서 지금 뿌리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요 아이 같이 레인드랍과 요 아이 세트입니다.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수형이 조금 만들어진 상태고요. 나눔으로 나갈 아이는 이렇게 곧게 뻗은 아이예요. 목대는 똑같지만 곧게 뻗은 아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형 잡기 나름일 것 같아요. 해서 레인드랍 하나와 살구미 임금 하나를 세트로 해서 8분께 나눔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아마도 지금 현재 밴드 회원이 250명 가까이 되었는데요. 300분 되는 시점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추첨을 통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건은 밴드 회원이어야 합니다. 하니까 밴드에 가입하셔서 이런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이자 저희 밴드의 실매이신 다육줌TV님께서 또 이렇게 나눔을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육분 TV님. 다섯 분께. 흙에서 지금 다 밭에서 뽑아온 거라. 이렇게. 이와이, 우리 다육쯤 TV님께서 밴드 활성에 쓰라고 이렇게 또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다육쯤 TV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저희 밴드에서 하는 나눔은 실시간 방송에서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해주신 분들은 제가 뭐 다른 거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실시간 방송에서 또 좀 이름을 좀 알려드리고 하는 게 제일일 것 같아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해요. 이렇게 좋은 일에 나눔을 쓰시는 이런 분들께 가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그런 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쯤TV님 감사합니다. 아우 이렇게 큰 거를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밴드를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I 벌써 지금 나눔이 두 개가 되었잖아요. 지금 요 레인드랍과 설구 미임금은 300명이 되는 시점에서 할 텐데요. 이게 다육쯤 TV님이 나눔을 해주시는 것은 이번 주에 시간을 맞춰서 한번 해보고요. UI는 아마도 곧 300명이 되겠지만 다음 주쯤 추첨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제가 또 나눔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매주 한 번씩 나눔이 잡혀 있는 상태이니까요. 여러분들 밴드에 들어가셔서 이런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레인드랍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 잘 못 구해요. 목대 없는 아이, 아주 얼굴도 작은 아이, 그런 아이 5,000원인가 6,000원 주고 구입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장님이 협찬해 주신 것도 10개 중에 2개는 나갔고 이제 8개 추첨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10개를 제가 또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눔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은 제가 구입해온 아이들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박스를 한꺼번에 뭐 15개를 다 풀 수가 없어서 일부 아이들만 제가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짠 하고 내놓을 텐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짠.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 이름을 사장님이 못 찾았다가 엊그저께 전화가 와서 이름을 찾았다고 호주마리아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가격에는 못 주겠다. 이제 기회는 없는 거죠? 아무래도 다음에 갈 때는 조금 더 좀 비싼 가격으로 데리고 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얘 아이가 보통 큰 아이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 큽니다. 제가 이 아이를 비스트 자이언트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정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는 그 전문가가 오셔서 알려주셨다고 하면서 호주 마리아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밴드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일단 득템하셨습니다. 저도 못 구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싸게는. 아무튼 그래도 사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조만간 가서 뵈려고 했는데 비싸면 또 제가 좀 주춤거려집니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이 대품들은 인수다행님께서 좋은 일에 쓰라고 일부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데리고 온 아이들을 모두 다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대표적인 아이들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아이도 같은 아이인데요. 랜덤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조금 클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지금 인수다육 농장에서 데려온 아이들이 오래 묵다 보니까 금기로 변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주시해 보세요. 금이 있는 아이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이 아니라 자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아마 이렇게 금으로 변할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이 아이는 두 아이만 제가 보여드리고요. 이 아이는 새끼. 네. 엄청나게 잘 키우셨어, 진짜. 엄청나게 잘 키우셨어. 이것도 지금 이 가격에 살 수 없다는 게 아쉽네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좀, 미인계를 써보려고 해도, 우리 인수다영님이 저를 누나 삼으셔가지고, 미인계를 쓸 수도 없고, 참.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아무튼 이렇게 멋진 아이. 이 아이. 이 아이는 또 조금 다른 아이예요. 예? 잘 안 보이는군요. 인수자님한테 제가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본인도 이름을 모르니까 이 가격에 주시는 거라며 이름을 알면 가격이 비싸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뭐 이름 알면은 비싸지겠죠. 밴드 찐방에 들어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에요. 엄청 싫어하죠. 밭에서 물도 안 주고 키우신다고 해요. 이분은 비법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오마이갓 벌레가 나왔습니다. 이런 아이들. 너무 이쁘죠? 진짜. 사이즈가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진짜. 멋집니다, 멋집니다. 몇 개만 더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아이는 이제 쌍두예요. 쌍두인데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구가 뺑 돌라 있거든요. 이 아이도 제가 키워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저한테는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싸게 사봐야 이제 방울복랑금 이런 거 빼놓고는 비싸게 사봐야 참 제일 비싸게 준 게 5만원짜리 하나,
그것도. 그 다음은 3만원, 그 다음은 거의다가 만원, 뭐, 2만원, 뭐, 이 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머지는, 1000원, 2000원짜리. 창 말고 다른 것들. 그런 아이들을 제가 주로 사서 썼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했죠. 근데 재밌었습니다, 아주. 관심 있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고르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이야기까지. 다른 아이들은 더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박스를 풀면은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집에서 이 아이는 그냥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디바. 아, 이 아이는 엄청 큰 아이예요, 이 아이도. 근데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향이 어떨지 몰라서 그냥 제 것만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 아이도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인스다역 다녀오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실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육에 전혀 관심 없던 우리 남편이 인스다육님과 대화에 동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거는 어떻죠? 저거는 어떻죠?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에 동참을 하고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저기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한번 샀다 하면은 막 그냥 차에다 잔뜩 싣고 그러고 들어가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화분이 됐든 뭐 다육이 됐든 그러고 들어가니까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놀면서 돈만 쓰는 사람이니까 눈치가 보일 수 있겠죠. 우리 남편도 좋아라 하더라고요. 거기 농장에 가서 보고서 살짝 눈치를 좀 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중국에서 넘어온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댁에도 걱정들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지금 여기는 분포 3번인데요. 바이러스 환자가 이쪽 병원을 들려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분포는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스크 꼭 하시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우선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어젯밤에 다섯 분포 포장을 했는데요. 제가 좀 호명을 해드리면 변춘애님, 그 다음에 김영수님, 최민님, 민들레님 네 분하고 서랑블랙님이 저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대기 의왕이시라고 해서 가깝다고 오시겠다고 해서 키핑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서랑블랙님하고 키핑장에서 옥소독소 하기로 하고요. 뭐 집이 이쪽에서 가까우신 분은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또 즐거운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여태까지 해본 중에 제일 대품들을 하다 보니 좀 벅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진의 다육이었습니다.